저번화에서 정인이 지호에게 선을 그은 후 다음날 저녁 정인은 기석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고 지호 또한 현수를 만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다. 누군지 말해보라니까. 여자. 그니까 어떤 여자? 지난번에 되게 맛있게 먹더니 오늘은 별론가 보네? 아니야. 그냥 좋은 여자. 이게 씨. 아까 언니는 잘 사시나? 무슨 의미야? 의미는 뭐 형님하고 잘 지내시나 해서.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 응? 좋아. 아니 대체 뭐가 좋냐고. 그런 게 말을 설명이 되는 거냐? 어라? 그래서 결혼에 더 기대가 없는 거야? 그 문제 시간 갖는 걸로 동의했잖아. 다시 잘해보자고 온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진짜 전례 없이 미쳤네? 미치기 전에 정리했다. 벌써? 노력할게. 우리 사이가 노력을 해야 될 만큼 안 좋아진 거였나? 왜? 그럼 계속해. 아이고 놀고 있네. 혹시 누구 있어? 없어. 야, 그 뭐 정리한 거냐? 그래, 하고 있어. 그렇게 되게. 없어? 없어. 확실해? 어떻게 확인시켜줄까? 이유가 뭔데? 힘들 게 뻔하니까. 네가? 기석은 끝내 지금까지 평소와 다른 정인의 모습에 회심의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런 정인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 여자가 현수야. 왜? 누가 자꾸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다면서. 이제 거짓말을 해. 이름이 은우예요? 거짓말 잘하더라.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난 거짓말이 제일 싫던데. 야, 그 사기꾼이네, 그거. 야, 그 사람이 하는 말 너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딱 한 번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벌 받을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라도 정인과 함께하고 싶은 지호. 그렇게 다음날 저녁 정인이 일하는 도서관에 기석과 지호는 찾아가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보네. 뭐 정인이 만나러요? 네, 그렇긴 한데 연락을 안 한 거고 지금 이제 톡 보내라. 끝까지 깜짝 주세요. 여기 있어요. 그렇게 정인은 지호가 온 사실에 당황해 하고 반면 기석이 온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 이렇게 놀래? 밖에서 잠깐 기다려. 나 하던 것만 정리하고 바로 나갈게.
어디에요? 나왔어요. 통 못 봤어요? 왜 답을 안 해요? 습관이에요? 혹시 봤어요. 그래서요. 왜 피하는데요? 우리가 뭘 했는데 지우씨하고 내가 뭐라도 했냐고. 하자면 할래요? 처음부터 얘기했죠. 난 정희씨하고 친구할 자신 없다고. 그 얘긴 끝났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기로 했잖아. 그럼 형한테 얘기해봐. 우리 친구라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같이 있는 거 봐도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할까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냐고. 잠깐 얼굴 보고 얘기해요. 지금 나한테 오면 이정인 다시 못 돌아가. 숨길 수 없는 마음에 답답하기만 한 두 사람. 정인은 기석이 바래다주고 지호 또한 집으로 돌아온다. 소주 한잔 하실래요? 잠시 올라갈까? 내일 미팅 준비할 거 많다며. 그렇긴 한데. 괜찮으면 갔다 가, 그럼. 날 키우는 동안 학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올 때마다 엄마 아빠는 참 무서웠어. 제인. 집에 있대. 좀 전에 톡 왔었어. 됐다, 그럼. 우리 지호가 이번에도 1등을 했어요. 지호가 경시대에 나가야 합니다. 재인이도 있는데 뭐. 왜? 날 정기적인 잠자리 상대쯤을 생각해? 아니 아빠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아무것도 못해줘서. 야 너 말을 뭐. 아, 내가 널 그렇게 대한 적 있어? 방금. 아, 왜 이래 또. 은우는 어떤 이유로든 나한테 온 거예요. 아, 뭐 일부러 시비거리 찾는 거야 지금? 아, 그리고 뭐 사귄 사이 그게 뭐? 그 뭐 허락받아야 되는 일이야? 바빠. 나 잘 살고 있어. 엄마 아빠가 잘 키워주신 덕분에. 적어도 물어는 봐야 되는 일이야. 아 그냥 싫으면 싫다 그래 차라리.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느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잘 키울 거야 오늘. 가짜는 핑계 갖다 붙이지 말고. 그래 싫어. 속 시원해? 조심해서 가. 지호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정인 또한 답답한 나머지 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된다. 언니. 응. 나 기석 오빠 배신하면 안 되겠지?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정인아.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뭘 해줄 수 있는데요? 건너오지 말아요. 그럼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난 네가 한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 행복. 나도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결국 답답한 마음에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 정인. 과연 이 둘의 사랑이 간절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